준우가 안녕. 잘 갔다 와. 스타벅스 앞인데요. 네, 지금 탑승구로 오라고 하니까 탑승구로 갈게요. 예. 드디어 갑니다. 저희가 탈 비행기가 보이시나요? 저랑 탈 애가 보이시나요? 안녕. 저도 보이시나요? 우리 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나 여기. 민우가 안녕. 잘 갔다 와. 아, 나 같이 가는구나. 갔다 이제. 안녕. 여기 지금 화면 찍고 계세요? 시원해졌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제 격리 1일 차입니다. 상당히 심심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벌써 밤이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밤이 됐죠? 한결이는 아이스커피를 열심히 타고 있네요, 앞에서. 보여드릴까요? 네, 아이스커피를 열심히 타고 있는 한결이의 모습. 되게 심심합니다. 근데 또 창문 밖에 보면은 일본이니까 또 기분은 좋고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여기는 이제 저희 호텔방의 뷰인데 이렇게 하면 약간 사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테니스장. 여기 주차장인데? 아, 테니스장. 테니스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저도 있고요. 그런 곳이에요. 아주. 그래서 요 이쁜 뷰를 보면서 아이고 커피도 마시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진짜 할 게 없어서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또 이렇게 밖에 풍경을 보면서 이 의자가 또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대 앉아가지고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배경음악도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저작권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멈춰놨고요. 노래 들으면서 콜라도 마시고 책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읽고 다시 올게요. 안녕. 책을 읽고 있었는데 커피를 갖다 줬습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이거는 이제 제 눈물을 닦을 휴지인데 네, 깨끗하죠? 아직 눈물이 안 난 거예요. 네, 아무튼 저는 다시 책을 읽겠습니다. 안녕. 책을 읽던 도중 드디어 밥이 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둡냐? 밥을 세팅을 하고 잠들을 깨워야겠어요. 삼겹살. 찌짐. 와. 한결아, 밥 먹자. 응. 밥 안 먹을 거니? 안녕. 오늘 드디어 저희 격리가 풀리는 날인데 PCR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검사를 기다리는 겸 한번 제가 격리하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출발. 여기가 이제 저희 호텔에서 보이는 뷰입니다. 날씨가 좋아요. 오늘 빨리 나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날씨군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가 자던 곳 이거 찍는다고 이렇게 좀 예쁘게 해놔봤는데
별로 안 이쁘네요. 이 친구는 이제 춘심이라고 제가 면세점에서 산 귀여운 친구예요. 아주 귀엽죠? 바지가 조금 올라가 있네. 그리고 이걸로 이제 노래를 틀고 있는데 이제 이거 찍어야 되니까 노래를 꺼놨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너무 써요. 제가 72%를 사가지고 그 마일드를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따 편의점에 가게 된다면 마일드로 사서 먹을 생각입니다. 곤약 젤리 샀는데 아직 안 먹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행기에서 기내식 먹을 때 받은 볶은 고추장인데 정말 정말 맛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가져와야지 해서 이렇게 좀 남은 거 갖고 왔는데 한 번도 안 먹었네. 네, 내일이든 언제든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옷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따 짜잔. 여기가 이제 제 옷들이에요. 여기부터 이렇게 공항 입국할 때 입었던 옷, 그리고 아우터, 셔츠, 아노락 같은 거, 그리고 집업.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반팔 티. 놀랍게도 다섯 개를 갖고 왔는데 다 흰 티네요. 네, 그리고 바지. 바지는 조금 어두워요. 흰 바지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신발이 있고요. 굉장히 신기하게 제가 흰색을 좋아한다는 거를 여기 와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이걸 보고. 정말 흰 옷이 많네요. 오늘은 뭘 입지? 모자도 있는데 매드가이 클럽과 플라워 셀링 클럽인가? 아무튼 오늘은 무엇을 입을지 고민이 되는데 이따가 나갈 때 무엇을 입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옷장 검사였습니다. 네, 저는 유카타를 또 입고 있는데 팬분들이 이거 입은 걸 좋아하시길래 이거 찍기 전에 한 번 더 입어봤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찍어서 얼굴 조금 부어있는데 어쩔 수 없군요. 다시 날렵한 제이민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춘심왕. 바지를 왜 이렇게 내려 입어? 힙합이야? 됐다. 이렇게 올려 입어야 다리가 길어 보이는 거야, 임마. 주머니에 손도 넣어, 이렇게. 한쪽만 넣어, 한쪽만. 멋있다, 야. 저 이제 그 일본을 즐기러 나갈 겁니다. 옷도 갈아입었고요. 네, 아주 신나는 차림으로 갈 거예요. 안녕! 안녕. 인사만 시켜줘요. 안녕. 저는 지금 오모테산도를 가고 있습니다. 가봤어요? 아니요. 뭐 하는 데인지도 몰라요. 쇼핑할 수 있는 데라고 해서 아직 기대를 안고 가는 중입니다. 아, ENTP는 벌써 지쳐버렸답니다. 정말 다리 아파요. 하지만 좋은 구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육교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슬슬 배고파지는데 아까 유준이랑 명서가 귤같이 먹었다고 했는데 저도 갈 걸 후회 중입니다. 근데 이게 꽤 많이 흔들려요, 이 육교가. 좀 무서우니까 저는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귤까지. 여기는 이치란 라멘이에요. 저는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이치란 라멘. 네, 저는 드디어 호텔로 돌아와서 이렇게 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도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되게 재밌는 하루였고, 또 내일은 저희 첫 일본 팬미팅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설레는데 사실 아직은 실감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내일이 와서 팬분들을 빨리 만나 뵙고 멋진 무대 보여드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을 위해 이제 취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헤어 메이크업을 끝내고 지금 아니, 이거 팬미팅 장소로 이동 중인데 기대가 되는군요. 형과 뒤에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되시죠? 네, 네. 그렇답니다. 2回に行って戻ってきます。2回に行って戻ってきます。 자막으로 나가는 중. 일단은 내일 8시 반 출발이에요. 호텔에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일본 팬미팅 1회차, 2회차, 3회차 다 끝나고 이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팬분들을 많이 만나서 되게 행복했고 좋은 에너지도 많이 얻고 또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많이 얻고 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웰스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사랑합니다. 다이스키 아이시테루요. 팬분들이 어제 오늘 주신 편지들도 다 읽었는데 되게 좋은 말도 많고 좋은 응원도 많아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받은 사랑 꼭 돌려주도록 저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이렇게 점도 찍었어요. 점도 찍었고 팬미팅이 막상 끝나니까 되게 아쉽고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고 싶고 한국에서도 하고 싶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하고 싶고 또 팬미팅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콘서트도 빨리 하고 싶어요. 네, 그러려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기다리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지금 밥을 안 먹어서 너무 배가 고픈데 밥을 먹으러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뭘 먹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브라소바 먹으러 왔습니다. 귀여운 콜라. 귀여운 영서에서 온. 아, 아니에요? 네.